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전미 예, 예수님, 오늘 유한 복음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의교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이름은 이보다 더큰 사랑. 이보다 더큰 사랑이라는 이 자의교서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우리가 공경해야 할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이야기해주는 교서입니다. 이 자의교서라는 것은 교황님이 직접 주도하여 만드는 법령으로 교회 행정 결정을 법제화하거나 교회법을 바꿀 수 있는 문서로서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성 절차라는 것을 대략 알고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성과 시복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시성 절차를 단축하고 교황님이 직접 시성시복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 명확한 순교자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웅적인 덕행을 쌓은 증거자일 때 가능합니다. 이때 증거자는 이미 많은 대중이 오래전서부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공경을 하고 있는 증거자를 포함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인의 삶을 보여주신 분들은 교황님이 직접 시복시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 이보다 더큰 사랑 교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자가 추가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을 위해 정말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 시복과 시성을 할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웅담을 그린 그러한 영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전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외계인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구 방위대와 외계인과 싸우는 전쟁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마지막은 몸과 미사일이 자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거기까지 가서 외계인 우주선 심장 내부까지 가서 터트려서 결국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구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다 성인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복시성의 하나의 조건이 되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교서에는 이 시복시성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이 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확실하고 때이른 죽음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지 하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분명히 이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가 있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인과 관계가 없고 다른 이유로 죽음이 왔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놓기에 앞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적어도 일반적 수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내놓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삶으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영웅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도 평범한 방식으로라도 이러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일회적으로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놓는 삶을 살아야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죠. 만일 그런 삶이 전제되지 않고 누가 그 목숨을 바쳤다 하면 의지적으로 타인을 위한 목숨의 봉헌이 아니라 어쩌다 사고로 일어난. 봉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덕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일 그렇게 일상에서 그런 증거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도 그분의 성덕과 또 그분의 명성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 된다는 규정이 또네 번째로 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그분의 전구를 청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즉 기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자체로 면제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삶에 대한 증거자에게는 이 기적 심사가 꼭 필요합니다. 교황청 시성성 사무총장 바르톨루치 제주교는 이 법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돕거나 봉사를 하다가 병이나 전염병으로 죽을 위험을 무릅쓰다가도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시복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어, 판단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분들은 살아있는 성인들이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시성을 할 기준이 없어서 시성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수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것이 교회의 전통과 그리스도인의 사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규정을 당신의 자위 교수로서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성인됨에 대한 기존의 그리스도교정 관점과 절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자신들이 공경하는 성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며 복음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알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지평을 전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한 말로 말하면, 성인이 누구냐? 아, 나 같은 사람은 성인이 될수 없다. 나와 다른 분이다. 나와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 될 수도 없고 또 성인 발끝도 날아갈 수도 없다는 이런 영성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우리들에게 삶의 또 다른 희망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명시적으로 성인으로 공경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성인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쳐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들은 어떤 기회가 되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실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순교자들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서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이 이미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도 그런 분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전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도 하느님께 하느님과 닮은 그러한 성인의 삶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며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근시적으로 볼 때. 성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사랑의 태도는 결국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느님께 성인과 맞가진 삶을 살았다고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성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이 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최선으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 제6주일 주님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벗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을 더욱 더 마음속에 간직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채용 공고합니다. 아, 자격 조건 남자는 콩 40kg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에, 음, 남자 어, 직원 음, 우리 구합니다. 여자는 20kg 어, 콩 어, 들을 수 있는 어, 직원이면 됩니다. 아, 자격 조건 학벌 안 따집니다. 음, 고등학교 졸업생 환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실습 음, 음, 남겨둔 학생들도 취직 가능합니다. 대학 중퇴 환영합니다. 네, 지금 대학 졸업해봤자 지금 돈만 부모 노년 연금 날리지 말고 내가 대학 졸업해봤자 일반 회사에 취직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생태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분 환영합니다 간호 50대 분들이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젊은이들만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잠비아 보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컴퓨터 편집할 줄 아는 사람 환영합니다. 뭐 학부라고 상관 없습니다. 어, 컴퓨터 편집도 하고 상추도 뚜루뚜루 나가고 콩도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진 어, 직원이은다 환영합니다. 유리한 거는 나이, 건강, 신앙입니다. 어, 신앙이 좋은 친구가 와서 나는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이제 어, 우리 김종용 시무녀하 오늘 주마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 잠비아는 하루에 100명 이하로 어, 지금 코로나가 확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우리도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백신 나오고 어느 정도 맞으면 내년에는 물론 올 지금 음, 6월달에 직원 한명 파견할 겁니다 생태마을에서 3개월 정도 어, 갔다가 아, 올 텐데 음, 그렇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난 생태 마을에 가면은 뭐든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환영합니다. 어, 2개월 인턴으로 우리가 지켜보다가 아, 닌다 싶으면 집에 보낼 거고 아, 이 친구 뭐 우리하고 같이 갈것 같다 그러면은 채용합니다. 연봉은 정식 직원이 되면은 3,600에서 한4,000 정도 됩니다. 재수 좋게 판매고가 계속 올라가면은 연봉이 한 4천 될 거고 판매고가 수평을 이루면 한 3천 0백 정도 초봉입니다 초봉 아, 그러니까 월급도 웬만한 회사 부럽지 않고 복지 예, 웬만한 회사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생지옥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어, 꿈이 큰 젊은이들 어, 우리 생태 마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 이력서는 인터넷으로 아마 주문을 받을 겁니다. 또 어, 편지로도 어, 자기 소개서 어, 보내면은 그 소개서를 보고 소개서 한 100장 오는 중에 우리가 뽑는 사람은 20명 정도 되고 20명 중에 면담해 갖고 뽑는 사람은 한 네다섯 명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취직하기가. 또 어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어, 직원 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 자기 팀에서 데리고 일할 각 팀장들이 뽑습니다 문경까지 직원을 뽑습니다 문경에나 음악적인 재질이 있고 또 문경에는 음악적인 재질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손 어저께 가보니까 소나무 전지도 많고 캠핑장 텐트도 쳐줘야 되고 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모든 일에 에, 난 한번 생태마을의 직원이 한번 돼 보겠다 아, 그런 마음을 지는 분들 이력서 자기 소개서뭐 대학 졸업장 성적표 스펙 음, 따지지 않습니다 어, 정말 건강한 젊은이면 환영합니다 음, 많이들 어, 이번 음, 상반기 채용에 응모 하셔 갖고. 어, 생태마을 직원의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